사진 뭐야? 나한테 사진아? 입술 좀 발라야겠다. 있어? 있어 있어. Hi. Did you love India? I love India. Yes, 아영이에요. 진짜. 고니치와. Beautiful. Hello. 나 댓글 이걸로 봐야겠다. 나 진짜. 아, 맞다. 나 너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. 너 라식 했나? 응. 어때? 좋아. 아, 나 요즘 라식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. 고민이 많네. 나 렌즈를 껴도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여. 근데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해. 나도 아, 너 잘 안 보여? 야. 뭐야? 누구한테 전화 된 거야? 친구. 아, 이게 마팔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뜨는 거야? 아니어도 하는 거 같아. 아, 이거 있잖아. 알지? 이렇게 하면. 어, 알지. 나도 최근에 배웠지. 왜 안 해? 기다려. 뭐야? 오. 이거랑? 이것도 있잖아. 이거 핸드폰 주인 말만 듣네. 왜 내가 할 땐 안 돼? 그런가 봐. 핸드폰 주인 말만 듣네. 카와이. 우리 이거 먹어요. 이거. 우리 이거 먹어요. 케이크. 한 입도 안 먹었어, 지금. 맞습니다. 매우 위장짱짱. 이모 가족이냐고요? 이모 가족 모임인가요? 요즘 자주 만나요. 누가? 아. 근데 멤버들 자주 만나고 워낙 같이 막 사진 찍고 이러질 않아서 사진 찍어야지. 그러니까 잘 모르셨던 것 같아. 요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좀 이렇게 사진 찍고 해서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아. 비슷하게 만나고 있지 말래. 사진 누가? 모르지. 나야 누군지는. 아, 나 아는 사람이 말하. 누군지 나도 모르지. 아는 사람이 말하는 줄 알았어. 아이디를 읽어드려. 이거 먹어봤어? 커피? 시다. 그치. 원래 너가 선미 있는 걸 선택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난 좀 라이트한 거. 그게 선미 있는 거. 라이트. 다크한 게. 그게 고소한 거. 고소한 거. 나 잘못 알고 있었지? 나 일부러 선미 있는 게 약간 라이트한 거구나. 너는 선미 있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냐? 안 좋아하진 않지만 선미 있는 것도 먹어. 아, 진짜? 나 선미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나는 카페 함량을 말하는 거죠. 다크랑 라이트 많이 알려. 나 함량인지 모르겠어요. 이거 녹차, 말차, 그 놀이에요. 초코는 아닌 것 같아. 초코야? 초코네? 초코네? 어, 안 해봤어. 메롱은 안 돼요. 메롱 해달라고 하면 메롱은 안 돼요. 응? 안 돼, 안 돼. 메롱은 안 돼. 왜? 어? 어린이 같지 않나요? 계속 왜 그러고. 아니, 왜 안 되는데? 왜? 해달라는데? 메롱을 하는 건 이제 약간 막 놀리는 거 같아. 그런가? 요즘 달색의 뮤비 다시 보고 있습니다. 나 너가 우리 무비 리액션 한거 많이 봤어. 혜정이랑. 너무 웃기지 않았어, 그래? 우리 비비비. 아. 비비비 무비는 우리끼리, 나 벌써 되게, 우리끼리 되게 많이 하는 거라고. 근데. 우리 비비 중에서 지금 봐도 괜찮은 게 뭐가 있지? 베트남 팬이 많으니 베트남 놀러 오시래. 베트남이요? 우리 베트남에서 공연한 적 있나? 싱가포르 간 적 있는데
근데 우리 만약에 뭉치면 좋을 것 같아요. 궁금해. 좋아지지 않아? 넷이서 뭉쳤는데 반응이 없으면 슬플 것 같아. 에이, 안 그러지. 근데 우리 말이 잘 안 들리죠. 그러니까 말 안 들리죠. 내 걸로 들어볼까? 말해봐. 안녕하세요. 들려. 아, 그래? 들려. 저 가끔가 조금 아쉽긴 해. 다 들리나 봐. 내가 밖에 카페주시잖아. 반응 없을 리가 없죠.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던 거. 어, 안녕하세요. 그래서 한참 보고 있었는데 뭐라고 써? 안녕하세요. 오늘 좀 많이 덥긴 했어. 근데 저희 밖에 오늘 며칠을 못 했어요. 외부 뭉치셨대요. 저희 팬미팅 보셨어요. 아, 진짜. 91년생 연예인이 많지는 않죠? 아, 그냥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소문대기가 자동으로 뜨는구나. 모르겠어. 자동으로 뜨는 것 같은데. 뜨는 건가? 모르겠어. 와, 근데 되게 발샤벳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몇 명 보인다. 아, 너 왜 이렇게 막 요즘 애들이랑 얘기 안, 팬들이랑 되게 소통 안 하는 티든다. 아니야. 나 항상 나는 봐왔어. 아니, 봐왔는데, 또 들어와 주시니까 반가워서. 아. 또 보니까 반가워서. 당연히야, 봐왔지. 근데 되게 아련하게 얘기하길래. 아련하지. 하긴 하지.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데 보이면 관광울뜨. 관광. 관광울뜨 뭔지 알지? 탕탕울뜨. 알지. 아, 너 여름 아니면 겨울? Summer or winter? 나는 더워도 여름. 아니야, 겨울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여름. 아니야. 난 썸머야. 근데 요즘에 겨울이 좀 짧아. 맞아. 그래서 겨울이 난 것 같아. 그렇기도 해. 여름 너무 길어. 너무 더워. English. 예뻐. Miss 달샤벳. I miss you too. I miss too. 두 분 결혼하세요. 네? 아, 내가 먼저 쓴다. 맞아, 하는 중. 라이브 최초 전화 받기. 죄송해요, 라이브 하다 전화 받아가지고.
아, 이게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시죠? 아, 그런가 봐. 아, 나 꺼진 줄 알았어. 전화 온 듯요. 야, 귀에 갖다 대는 게 보였나 봐. 아, 귀에 진짜. 갖다 대면서 본인 꿀피부. 아, 진짜? 헐. 나이로 공격하시는데. 근데 저 여러분 눈썹 뭉친 거 안 했는데 좀 진하지 않아요? 눈썹 안 그렸는데 내 앞에서 어디 눈썹 진한 걸 눈에 뭘 왜요? 그러니까 나도 근데 진하지 않아? 나 눈썹 문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하긴 한데 너 정도는 진한 것도 아니야. 화하잖아. 이 정도면 진한 거 아니에요? 내 정도는 돼야 진한 거지. 나 정도는 돼야 진하다. 눈썹 진하다고 이렇게 해야 돼. 그래. 너도 한 번도 안 해봤겠네, 그럼? 눈썹 나 하면 큰일 나. 그치? 나도 하면 큰일 날 때. 너는 그래도 수심을 넣었잖아. 나는 숱도 많잖아. 뭔가라니. 야. 모르겠어. 나 내 눈썹 진하다고 모르겠다고? 생각해본 적 없어. 그러니까 연하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. 나는 그냥 짱구야. 나 지금 갈아서 그래. 잘라서 그래, 여기 살짝. 좋은 거지. 좋은 거지. 좋은 거지. 거지. 근데 이제 너가 진하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깍치길래. 야, 나도 진해. 왜 이래. 안 그렸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. 아니 진해지 진해지. 나는 허세가 있다. 어, 눈썹 허세. 아, 나 근데 얼굴 진짜 민망하다. 너무 괜찮아. 어차피 우리 화장 잘 못하잖아. 얼마 웃길까 우리 대화가. 둘 다 눈썹도 미인이네요. 눈썹 다 밀고 누가 더 친하게 하고 계시는지 내기하시는데 너는 허세가 있다. 아, 그래도 둘 다 눈썹이 진하다고 얘기해줬어. 아, 저 일본 갔었어요. 제일 그니까, 맛있었던 거. 나 그거. 나 돈카츠. 아, 나 돈카츠 너무 맛있는데. 일본에서 먹는? 그 돈카츠 맞죠? 그, 바로 이제 그, 이렇게 구워서 좀만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살짝 그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거랑 아 규카츠 규카츠 진짜 맛있어. 규카츠 맛있었고 제가 그 규카츠 집이 유명한지 모르고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그 규카츠 집에서 저를 통하셨더라고요. 와 진짜 저녁 규카츠 규카츠 같이 맛있었어. 그리고 근데 사실 막 일본 음식, 한국 음식 이럴 만한 것들을 막 이렇게 나눠서 먹어보질 않고 막 일본 가서도 한식 먹고 한국에서도 막 일식 먹고 해가지고 진짜 요즘 막 내가 좀 그 진입 장벽이 낮나? 웬만하면 다 맛있어. 일본 음식은 다 맛있긴 해. 그러니까 나는 일본 음식도 맛있고 막 뭐 태국 음식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난 진입 장벽이 낮나 봐요. 다 맛있어. 맛있죠? 인도네시아 하이브 인도네시아 우리 인도네시아 갔었잖아. Darling, oh, we love you from Darling. Thank you. 인도네시아 더워요. 인도네시아 so hot. 근데 요즘에는 한국이 진짜 덥대. 거의 동남아예요. 그죠? 뭐 하세요 요즘? 아니 지금? 할 말 없으면 물어보고 물어보기 7시면 저녁 먹을 시간인가? 탕후루 먹으러 꼭 중국 갈 필요 없겠어. 음식이 다 맞아요. 그 어느 나라 음식이든 그 나라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져서. 아 근데 일본 그 세븐일레븐에서만 파는지 모르겠는데 팩에 든 사과가 있어. 깎아놓은 사과 뭔지 알지? 나 그거 막 거의 사재기 하듯이 사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거기에 딸기 먹었어? 아니 나는 사과만. 딸기도 진짜 맛있어. 딸기가 요만해. 진짜? 요만해. 근데 세븐일레븐에서만 파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. 근데
갔는데 일본 세븐일레븐을 갔는데 그 팩에 든 사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보이면 다 샀거든요. 다 사서 호텔 가지고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그 미니스탑도 가 미니스탑 맞나? 몰라. 근데 세븐일레븐에서만 본 것 같긴 한데. 아 맞대. 세븐일레븐 맞대. 너무 맛있어. 그거 맛있고. 인디아. 아 인디아 카레 너무 맛있어. 갑자기 음식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아니 인디아 터지셨어요. 아 인디아. 일본 편의점 가서 과일 사재기를 했다고? 과자 사재기를 하셨어요. 네 과일 사재기 했어요. 그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. 회 자판기가 있대 일본에. 어? 일본에 회 자판기가 있대. 대박. 근데 그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? 그럴 것 같기도. 자판기니까. 에이 오빠 안녕하세요. 잘 지내시죠? 저는 혹시 오늘도 잠시 봐요. 아 오늘도 잠시 봐요. 재밌어. 그래? 시사에 왔었더라고. 나 왔었나? 왔었어. 갔었잖아. 세리언니도 왔었는데. 세리언니랑 나랑 갔잖아. 아. 세리언니 갔었잖아 했는데 세리언니는 왔었는데 너 왔었나? 아니 세리언니랑 나랑 같이 갔어. 아 미안. 자판기 냉장 기능이 잘 되고 있어. 말이. 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근데 일본 혹시 자판기가 많긴 하더라. 진짜 자판기가 많아. 근데 자판기가 예쁘게 생겼어. 자판기 앞에 사진을 찍고 싶게 생겼어. 나 찍었잖아. 나 찍어서 그래. 올렸잖아. 잘났다. 좋겠다. 근데 나 그 중학생 때 동창이 그 제가 자판기에서 사진 찍은데 오모토테산도 그쪽인가? 거긴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직장이 진짜 거기 있는 거야.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. 나 중학교 때 동창이. 와 대박. 너무 신기하죠. 신기하다. 그 오모테산도 그쪽에. 오모테산도. 에키데스. 일본 가서 진짜 그 알지. 배웠던 일본어 다 나왔어. 바닥이 났어. 우동 자판기도 있고. 어? 엄마다. 어 언니. 언니가 어딨어? 뭐라고? 아! 어머니 보고 싶다. 엄마 보러 와. 보러 와. 그치, 내가 가야지. 어. 어머니한테 오라 할 수는 없으니까. 보러 와라고. 사랑해. 저도 동성? 사랑해요. 동성? 이게 동생 아닌데, 엄마? 아, 두 명? 웃다가 저도 사랑해요. 어설픈 이러하지 마세요. 누가 우리한테 어설픈 이러하지 마세요. 어설픈 이러하지 말라고? 어, 어설픈 이러하지 마세요. 알아서 할게요. 알아서 할게요. 너무하네. 그 기억나? 히토이. 히토이. 나 그런 거 잘 안 해가지고 난 모르겠어. 뭐했어? 나? 나는 그냥 모리아가테 이키마쇼 뭐 이런 거 그냥 타노시데스카 뭐 사비시데스 이랬지. 아 사비시데스 너처럼 막 그런 수빈이랑 같이 그런 공주 같은 거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. 참여하고 싶지 않다니. 나는 회화 때 회화 용기가 안 났어. 회화를 한 건데. 네 어머니 이렇게 해야 돼. 아~ 이렇게 해서 하트를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니까 저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볼래? 걔가 그 하트를 인식 못 하는 거 같아. 안 돼. 왜 이렇게 오랜만에 사위가 많은 거야? 다 장모님이죠. 장모님.
장모님 나가셨어요. 네. 난 아직도 그거 생각나. 우리 기자회견 때 했던 내 첫 멘트. 뭐? 하질마시대. 왓다시다지와 다루샤베토 데스. 다루샤베토 도 이미와 아마야샤베토 도 이유 데스. 기억났어. 우리 기억났지. 그래, 프로모션 때 내 각각각 외운 거 있었잖아. 맞아, 내 멘트가 그거였거든. What's your favorite international food? 저 모자 벗으면 큰일 나요, 여러분. 올 돌렸을지. 브라질. Say hi, 브라질. 기억력 좋다, 진짜. 그니까 난 이게 안 잊어버려진다? 나는 쟤 두 글자인데. 남자 노래야. 맞아. 태국어. 우리 거기서 그거죠. 바이리스 찌아빵. 어, 맞아, 맞아. 광고. 너무 귀여워. 어, 바이리스 찌아빵. 바로 기억력 받아. 손을 들어보세요. 왜요? 손을 왜 자꾸 들으라고 하시는 거야? 그러니까 왜요? 이유를 말해주세요. 손 들어보라고만 하지 마시고 도배하지 말아라. 아, 그렇게 좀 세게 그러니까, 나가야 됐나?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하이 방화다. 나가셨나봐. 왜 하시죠? 궁금했는데. 손 왜 들라고 하시죠? 요즘하트 뭔지요? 뭐예요? 요즘하트? 이거 아니야? 요즘 지났나? 요즘 뭔가 획기적인 것 같아. 뭐가 있을 것 같아. 뭔가 있을 것 같긴 해. 근데 하트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있다고. 요즘하트 이거 아닌가? 이거 보라트래. 아, 보라트 좀 지났잖아. 응. 야, 중3이 판타지 스포 봐도 되는 거야? 안 되지. 중3인데 판타지 스포 잘 봤다. 에헤이. 그 인증하고 그거 다 엄마한테 말해. 다 말해. 판타지 스포 우리 되게 잘했는데. 너 되게 말랐었더라고. 살이 많이 빠졌어. 내가 그때 그거 책 그 뭐야 유통사 틀려가지고 내가 너 아 그랬나? 어디라고 했지? 내가 TV명 그래? TV이라고 했잖아. 아, 근데 먹을 때 좀 맛있긴 하다. 안 해가 맛있다. 그냥 나는 푹신푹신한 부드러운 걸 먹고 싶어서 이걸 시킨 건데 완전 맛있다의 케이크는 아니어서. 넌 이렇게 말을 해라? 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? 가본 적 있죠? 근데 태국 공연 간 적 없어. 아, 공연 말고 놀러 간 적 있죠. 그러게, 왜 우리 태국에서 공연을 한 번 했지? 몰라. 가끔 보죠, 어떻게. 아니요, 저희 저녁 먹고 와서 이거 후식이에요. 후식.
아, 이걸로 끝냈을까요?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? 너무 많은데? 사실 우리나라 음식 다 맛있지 않나? 응. 왜냐면 아까, 우리는 아까 이렇게 먹고 자라길래 올이라고 해. 우리는 먹고 자라온 거기 때문에 다 맛있죠, 웬만하면. 아, 근데 뭐 외국인 입장으로 추천을 해준다면 불고기 같은 거 추천해드려야 되나? 맞아. 안 매운 거? 불고기 아니면 불고기 괜찮다. 그치. 불고기 아니면 저녁 메뉴 추천해달래. 두 명이서 싸운 적 있냐고요? 네, 있죠. 저희 싸운 적 있죠. 근데 막 이렇게 일하면서 티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. 그렇지 않아? 싸워도? 그냥 이런 거지. 왜 싸울 때 진짜 막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살짝 상한?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이런 거? 근데 무대하면서 또 풀리고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근데 너가 나랑 무대에서 눈이 마주치는 내가 이키오키 말고 있냐? 이키오키 때 너랑 나랑 마주치지? 기억이 안 나. 그랬나? 이렇게 이거 할 때 같이 기억이 안 나. 이렇게 마주치는 게 너였는지 누구였는지 나도 사실 기억이 안 나. 난 나 누군가는 마주치는데 기억이 안 나. 누구랑 마주치는지. 우리 중에 한 명이었겠지? 지금도 튀겼다. 채팅창 때문에 위 예쁜 손 가린대. 들어드려. 그래서 손 올리라고 했나봐. 몰라. 그 사람 정체는 아직 알 수 없어. 나온 영화 아직 못 봤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? 저도 못 봤어요. 아 진짜? 편집된 거 안 궁금해? 편집 안 됐기를 바라고. 아 그러니까 편집이 어떻게 됐는지. 나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와. 안 나와? 그냥 특별 출연으로 잠깐 등장하는 거라서 영화 자체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시간이 막 못 갔어. 댓글 보았는데 그 아까 손 들라고 하신 분 정체 궁금하신가 봐. 다른 분들도 그 사람 정체는 아직 알 수 없어. 내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아. 그 말을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만 나왔대. 아 그죠, 탈주? 그죠? 탈주 재밌겠다. 탈주 봤어? 나 못 봤어. 나 아직 너 최근에 본 영화 인사이드 아웃. 나도 울었어? 아니 나도 난 울었을까봐 그렇게 놀란 거야? 나도 울진 않았어. 저 혼자 봤거든요, 그거? 진짜? 그냥 뭔가 혼자 보고 싶지 않아, 그런 건? 나는 막 그거 슬프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보면 좀 부끄럽잖아요. 애니메이션 보고 울기가. 그래서 뭐야? 그래서 울 수도 있는 거지. 좀 시끄러운 친구 눈치를 봐. 부끄럽잖아. 그래서 혼자 봤어요. 무슨 친구 눈치를 봐. 그래서 울었다. 근데 안 울었잖아. 응, 안 울었어. 막 울진 않았고 난 근데 그 아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은 하면 안 되고. 근데 이미 개봉한 건데 스포라는 말이 아직 안 내려갔으니까. 아, 왜 생각이 많아. 그냥 얘기해. 아 답답해라. 스포하면 안 되지. 그래도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러니까 말해. 아니 명대사를 말하고 싶었어. 아. 그 명대사가 뭔가 스포될 때 뭔데? 뭔데? 나한테만 말해. 아닌데? 아닌데? 너는? 스포 아닌가? 아니 아니 그 대사에 반대한다고. 아 너는 아니라고? 아, 나는 말인 그 말에 알겠어. 너무 공감이 됐어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얘가 어른이 된다는 거겠지? 그치 그치. 아영 언니 다 예쁜 얼굴 다 보여줘. 나 지금 약간 증명사진 같지 않았어? 아 이미 명대사 모음집이 나왔었대. 말해도 되나봐. 그 대사 중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. 나이가 들수록 바로 말하는 거 봐. 어른 아 나이가 어른이 될수록 기쁨이 사라지나 봐.
그 대사가 좀 감동이었어. 공감이 됐어?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. 기쁜 일도 있겠지만 모든 기쁨이라는 감정 외에 많은 감정들이 생기니까 어른이 되면.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짧게 지나가기도 하고 기쁜 일이어도 기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어른이 되면 진짜 그런 감정이 많이 단순하게 기쁘다라는 감정만 느끼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걸 공감이 됐어요. 라일라 맞나? 라일리인가? 라일리. 라일리가 약간 좀 사춘기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. 이제 다음은 연애하겠지? 그러나? 그러니까 모르겠어. 기쁨이라는 그 성격이 하는 역할이 줄어들 거란 말이지. 그게 무슨 명대사냐고?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지. 누가 나한테 따지는 거야? 뭐야? 그게 무슨 명대사라니? 명대사야. 저희 케이크 먹어요. 아, 기쁨이 가는 곳에 슬픔도 함께 가는 거지. 이거는 원 아니었나? 원에서 나왔던 것 같아. 저거는 조금 명대사 느낌 더 들긴 하다 모았지. 내 건? 아, 너 것도 그래. 너 분위기 망치지만. 아무튼, 언니츠와. 그 대사 때 좀. 언니츠와. 공방한가? 아닌가? 뭐가? 공방화. 공방화. 지금 저녁이니까. 7시 반이라서 공방화. 아, 공방화라고 했는데. 아, 그래? 7시 넘으면은 공방화 아닌가? T와 F가. 제가 T라는 거죠, 지금. 나 51% T 나왔잖아. 근데 나도 반반이야. 근데 내가 51% T 나왔다고 현영이한테 얘기할까? 현영이가 뭐라 하던데. 왜? 너 더라고? 어? 뭔 그게 T냐고. 그니까 너랑 내가 T라고 와서 얘기하는 건 사실 진짜 T 내가 보면은 그냥 아영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영화 올해 새로운 연기 도전할 생각 있으세요? 뭔가 우이 인스타에서 제가 아까 봤는데 두 번 올려주셔서 대답을 안 하기가 좀 해야죠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주세요. 우리 태세에 전환 봐라. 자기도 귓속말 듣고 아닌 것 같다 해놓고 명대사와 배신감 느낀다. 너 나가. 저 요즘 사이클 많이 못 타요. 너무 더워서 탈 수가 없어요. 너무 덥고 그리고 제 자전거가 좀 튀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서 소문이 났나 봐요. 따라오셔가지고 못 타겠어요. 뭐야? 아니 스토커는 아니고 사이클 타다가 심하게 넘어진 적 있어요. 저는 왜 넘어졌냐면 그 한강에 자전거 길이 있잖아요. 근데 자전거 길이라고 해서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 따릉이 타시는 분이랑 제가 부딪혔는데 그 따릉이 타시는 분이 좀 초보셨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피해가려고 이제 뭔가 위험하니까 지나쳐 가야겠다 했는데 제 예상 밖으로 저한테 달려오신 거예요. 그래서 박아서 부딪혔어요. 넘어졌어요. 근데 너무 죄송해 하셔가지고 그냥 뭐 훈훈하게 많이 다치진 않아가지고 이제 잘 못하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좀 붙어서 타고
하고 가시는 게 낫다 하고 조언해드리고 지나간 적은 있어. 진짜 아팠어 그때. 그니까 자전거 타고 나 진짜 한 개 두 바퀴 굴렀다니까. 크게 다치면 진짜 큰일 나. 그리고 내가 자전거랑 신발이 붙어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냥 속도감이 이렇게 딱 온 거야. 그래서 내가 튕겨 나갔어. 근데 내가 헬멧을 끼고 있어서 다행이야. 어, 다행이다. 자전거 사고 난 보험 부르냐고요? 보험이 있나? 모르겠어요. 있을걸? 난 그냥 이렇게 크게 다치진 않아서. 누구 생일이신가 봐? 우리 MBTI 말한 적 있지 않나? 근데 맨날 바뀌어가지고. 아, 보험이 있대. 응. 아영이랑 우이랑 같이 워터방 가면 누가 더 잘 놀까? 얘가 더 잘 놀겠죠. 얘가 잘 놀겠죠. 아, 얘가 더 잘 놀겠죠. 근데 우리 진짜 그런데 안 가, 그치? 일단 집에 어떻게 가? 비 맞고? 그 물 맞고? 난 그게 너무 걱정돼서 그냥 가는 거지 뭐. 좀 찝찝하잖아. 그렇다고 옷 갈아입는 걸 갖고 가면 너무 무겁잖아. 그럼 그때 걱정해. 아, 자전거 보험. 아, 따를까? 따라줄까? 나 보여. 근데 너무 웃기다. 워터방 가서 누가 더 잘 놀까라는 질문 너무 웃기다. 어? 아영이 혹시 우이랑 틱톡 라이브 같이 해줄 순 없니? 한 번이라도? 틱톡 라이브 뭐 어떻게 키는 건데? 너 킬 때 말해. 그러니까. 근데 뭐 달라? 인스타 라이브랑 비슷하지 않아? 틱톡 라이브는 이제 그런 저기 뭐야? 스티커 그냥 라이브 아니야? 스티커 쏘는 그런 게 있지. 저도 틱톡 비번 찾았어요. 저 틱톡 아이디를 4년 전에 마지막에 했었더라고요. 키 제가 더 크죠. 아 진짜 아영이 진짜 말 많다. 저 귀가 좀 힘들거든요. 아 진짜 내가 시청자층이 다르다. 맞아. 왜? 그게 더 젊어? 그런 것 같기도. 그러네. 너 눈썹 진짜 진하네. 생각을 안 하고 있어. 어떻게 그걸 7년, 아니 몇 년이냐? 내 눈에 거슬리지 않았나 보지. 이때 동안. 아니 거슬리지 않는다고 해도 꼭 거슬려야만 봐? 누구든 내 눈썹 보고 진하다고. 아, 진한 그래? 걸 안 그러니까 나니까 누구를 볼 때 뭐 눈썹 따로, 눈 따로 이렇게 안 보니까. 어떻게 알아? 아니 그건 그런데 아무튼 난 눈썹이 진해. 진하네. 숱 많고. 오늘이 좋아요 코믹스. 오늘이 좋아요 올려야 되는데. 우리 big fans from Malaysia. 오늘이 좋아요. Been watching you from the alphabet to the unit. 오. 말레이시아 팬이시래. 알겠어요. 꼭 올릴게요. 계속해서. 되게 응원의 그거다, 그치? 되게 힘이 되는 말이다. 너 매니저님 감기 걸렸어? 아직 안 나은 것 같아요. 아, 지인분이시구나. 모르는
사람이야. 내가 며칠 전에 라이브 방송 할 때 옆에서 레이더가 기침해가지고. 구독자 많이 떨어졌어요, 저? 오늘 좋아요? 아, 정말 아깝다. 오늘 좋아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. 구독 좀 눌러주세요. 하지도 않고 눌러주면 어떡해요. 그니까. 너도 해? 유튜브? 와, 나한테 유튜브하냐고 물어보는데요? 우리끼리. 어, 안 해. 나 왜 최근에도 올렸는데? 봐보고. 뭐 좋아요 눌리고 말씀하시죠? 좋댓말 할게요. 네. 제 거에 좋아요 친구 보면 나옵니다. 아이디. 아이고 얘. 어, 나도 구치함이래. 잔소리 해도 될까요? 에헤이. 잔소리 금지요. 저 잔소리 안 좋아합니다.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. 전 당근이 좋아요, 당근. 너 베스킨라빈스에서 뭐 좋아해? 아몬드 봉봉. 너는? 아니, 여기 댓글에. 너는? 그럼 반응을 해주던지. 나는 피스타치오. 딱 레인보우 샤베트. 맛있지, 맛있지. 지금 본인 제가 하고 있는데, 제 동생이한테도 부탁하고 있어. 아영이도 저도 곧 작품에서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. Hi from Hong Kong. Hi. 한번 열심히 찍어보자. 편집, 나 편집 내가 올린 거 내가 한 거거든. 힘들었어. 나 혼자 편집 못하겠다. 힘들어, 오래 걸려. 나 유튜브도 막 희망대장 이런 거 들어본 거 아니야? 하나 안 해서. 한번 해봐. 들어가 봐. 저희 이제 곧 갈 거라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둘이 더 수다 떨게요.